더 스몰캡 스토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 혼자입니다. 네, 네, 혼자 잘 계시네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좀 네. 기업들을 준비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것도 보다 세부적으로 봐야 되나요? 예, 뭐 2차 전지라고 하면 국내 이제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회사들이 좀 있고요.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생산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과 관련된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제조사들이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그렇죠. 도요타 같은 이런 그 완성차 업체들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저희가 뭐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뭐 중소형주를 찾다 보니까 이제는 뭐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이뭐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이 장비 쪽과 관련된 회사들을 좀 중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장비 네. 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전 소재 쪽을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음극재, 뭐 양극재, 네. 양극활, 뭐 이런 거 요즘은 효성첨단 소재 해가지고 뭐 네, 맞습니다. 금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오히려 장비 쪽을 보신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쪽의 부분을 좀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예. 일단은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그 비철금속의 가격하고 좀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많이 있었는데, 뭐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오르면 뭐 소재 업체들이 당연히 좀 수혜를 보는 면들이 있긴 하지만, 제조사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 원재료 원가 가격이 부담이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니켈 가격이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50% 정도 올랐거든요. 뭐 톤당 만 달러 정도 되던 게 지금 16,000달러 정도가 되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니켈 가격 같은 이 비철금속 가격, 그러니까 코발트를 비롯해서요. 이런 가격들이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들이 조금은 격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조금은 더 이제 오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조사들의 이런 투자 환경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제조사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제조 공정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이 부분도 이제 반도체와 비슷하게 전공정, 후공정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극 공정은 배터리에 이제 음극하고 양극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셀의 형, 그렇게 만들어진 전지를 셀의 형태로 만드는 이제 조립 공정이 있게 되고, 그리고 활성화 공정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로 충전이 잘 되는지, 그리고 방전이 테스트 잘 되는지 과정이네요. 테스트 과정이 있는 게 이제 활성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전극 공정과 관련된 회사들이 국내에 이제 두개 업체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PNT라는 업체고, 하나는 이제 CIS라는 업체인데, 해당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뭐 전방 산업의 그런 투자 확대들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조사들의 투자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당 업체들이 지금 일본 업체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업체 중에 이제 도레이라든지 뭐 히라노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해당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은 과거에 좀더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PNT나 CSI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이제 삼성 SDI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화학 같은 이런 회사들의 그런 투자 확대에 맞춰서 기술 개발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고, 이미 뭐 일본 업체들 수준까지 올라온 회사들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같이 이렇게 좀 국산화 움직임이 많이 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의 수혜들까지 좀그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 확대가 좀더 기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28일이 되면은 뭐 오늘이죠. 뭐 28일, 아, 29일이 되면 내일입니다. 아 28일이면 일본에서 그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구체적인 제외가 되는지 여부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도 이런 소재나 장비 부분에서 일부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좋은 그런 투자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NT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CI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좀 오타를 친 것 같은데 네. LG화학하고 네. 이제 삼성 SDI죠. 삼성 SDI와 LG화학 쪽 고객을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로 지금 주요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확실히 반도체 쪽이나 좀 2차전지 쪽이나 봐도 전공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밸류를 높게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제조사들의 그 투자 규모에 맞춰서 네.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좀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하, 네.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도 또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정 쪽의 장비들 업체들을 조금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게 장비라는 것은 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늘릴 때 가장 주목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실적 변동성이 장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투자의 어떤 기간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구간이다. 그런 점 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뭐 글로벌 업체들 대부분이 설비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네. 시기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외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면 2025년까지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사들이 지금은 160기가와트에서 2025년 이제 뭐 5, 6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1000기가와트까지 시장 규모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BMW라든지 아니면 도요타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원래는 뭐 2023년도서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안 만들고 그쵸. 뭐 전기차로 넘어가겠다라는 네.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2022년 뭐 2021년까지 좀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발맞춰서 이제 제조사들도 당연히 이제 이런 뭐 설비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2차 전지 제조 3사라고 불리는 이제 뭐 LG화학, 뭐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지금 뭐 365기가와트를 앞으로 확장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한 40기가와트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400기가와트까지 어떻게 보면 10배가량 앞으로 뭐 캐파를 증설하겠다라고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장비 업체들 쪽으로는 수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5년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에 맞춰서 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기가와트당 한 100억에서 120억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극 장비가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만도 한 4조 원 정도의 신규로 시장 열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주 기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에 지금 PNT라든지 뭐 CIS 같은 경우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그 전체 매출이 뭐 어떻게 보면 5천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4조 원이라고 하면 5년 동안 이제 6천억 원 정도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볼륨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업체들이 뭐 국내 쪽뿐만 아니라 네. 뭐 유럽이라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극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뭐 이 부분이 얼마나 좀 큰 부분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쪽이지만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PNT나 관련 종목군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속에서 좀 수혜를 받을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기가급 관련된 이런 생산 규모를 가진 배터리 공장들을 많이 증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스웨덴에 이제 놀스볼트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테슬라의 경영진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의 32기가 정도 되는 규모의 생산 캐파를 가진 배터리 공장을 지금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 업체들이 지금 뭐 해당 업체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 시장에서도 발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나오는 발주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지금은 국산 위주로 발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독점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뭐 모델 3에 이어서 내년에는 모델 Y까지 출시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의 양이 이제 뭐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지금 뭐 LG화학을 추가적으로 벤더사로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좀 투자가 줄어서 그동안 이런 그 장비 업체들이 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우려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국내에 있는 이런 장비사들이 중국 쪽 매출을 상당히 많이 줄인 상황에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이미 2018년도까지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내라든지 유럽 시장의 성장과 발맞춰서 이제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국내와 유럽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PNT라는 종목을 처음 굉장히 각인이 됐던 게 2012년과 201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주목받았던 시기고 하고 삼성 SDI가 무조건 갔었던 그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시 온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면 투자 계획 자체가 뭐 기존에 있었던 캐파의 10배 정도가 증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앞으로 5G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차세대로 이제 주도할 만한 섹터는 2차 전지 분야가 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이제 전극 장비 업체들만 하더라도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5G도 조금은 실적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2차 전지 전공정 장비 쪽에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면 분명히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PNT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이 27억 원이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56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가 됐고요. CIS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영업 손실 16억을 기록했지만 2분기서부터는 영업이익 8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뭐 연구해본 결과로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그런 수익을 발생시킨 것들이 아니라 2018년도까지는 중국 시장 때문에 많이 안 좋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떨쳐내고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주 현황들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내년이라든지 후년까지 일감들은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손이 좀 모자라서 매출을 못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년까지 뭐 후년까지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면 뭐 구조적인 이런 업황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CIS는 영문을 보시면 증거금 100%로 나왔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거예요. 적자가 이제 그동안에 있다 보니까요. 만약에 그러면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성공했고 이게 쭉 이어진다면 이게 좀 회수될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을 구조적인 변화로 판단하게 된다면은 그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NT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전공정 2차 전지 쪽에서 전공정 내에서의 장비 수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나눠봤네요. 대표님. 네. 서운해요. 네. 떠나신다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 뭐 같이 방송을 계속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다음 기회에 또 만나게 되면 또 좋은 종목으로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만 쉬시고요. 시즌2로 오세요.
아셨죠? 네, 저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결정을 네. 하세요, 지금. 예, 이 시간을 좀 많은 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대표님의 종목에 대한 선정이나 종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셨거든요. 네. 많은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시즌2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정말 많은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